강치는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인 독도에서 서식하던 해양 포유류입니다. 아주 오래된 선사시대의 안각화에서도 보이고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도 자주 기록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왜 볼 수 없게 된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지금의 다른 생물들은 혹시 강치처럼 멸종의 위기에 있는 종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치는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입니다. 해양포유류는 고래류, 해우류, 그리고 식용류로 나누어지는데 고래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고래인 수영고래와 이빨고래로 나누어집니다. 해우류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의 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수초가 많은 습지, 강, 염식지, 연안 등에서 주로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여기에는 매너티와 두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용류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변에 흔한 개, 고양이, 곰, 사자, 호랑이 등등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강치는 식용목에 속하는 종으로 그 중에서도 기강류에 속합니다. 기강류라는 것은 다리에 지느러미처럼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것을 지느러미 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종류를 기강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기강류는 바다 사자류인 강치, 큰 바다 사자, 물개, 그리고 물범류에 속하는 전박이 물범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귀가 밖으로 보이는 녀석은 바다 사자류이고요. 귀가 그냥 귓구멍만 있으면 물범류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바다 사자류이고요. 걸어서 움직일 수 없으면 물범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강류에는 바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 종으로 코끼리처럼 이빨이 길게 자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다 코끼리는 바다 사자처럼 걸어서 이동합니다만 귀에는 귓구멍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범류와 바다 사자류의 특징이 조금 섞여 있는 종입니다. 강치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지역에 분포한 종으로 주로 독도에 많은 개체수가 서식을 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 마구잡이로 포획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거의 몇 마리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1948년도에 독도 포격으로 인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국제자연보존연맹에 의해 1994년에 강치는 완전히 멸종한 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도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일본은 1974년에 생포한 한 마리를 끝으로 출현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이와 같으며 멸종의 원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린 새끼, 암수 구별 없는 마구잡이 남획이 멸종의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치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생물의 멸종은 우리나라의 아픈 시대에 끝나지 않고 현재도 많은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에서 크고 많았던 대구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오분자기, 왕개, 개 다시마 등을 비롯하여 기신고래 등은 자원량이 현재에 감소하여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 심각한 환경 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